여기는 쏙 빠졌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뗐어요. 뗐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촬영을 못하고 이렇게 손에 얹어놓고 이러고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 이게 어디서 뗀 거냐면 여기 이 부분이요. 자려고 누웠는데요.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억지로 떼어내면 좀 쓰릴 수도 있는데 안 떼어내면 자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끝에 부분이 지금 붙어있어요. 다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를 자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켠 거는 지금 마지막 남은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떨어질 것처럼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떼어낸 딱지 내용물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제 저녁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게 달랑달랑해서 자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했던 거는 자면서 떨어졌어요. 이게 제가 세 개 떼낸 그 딱지들인데요. 지금 얘는 점에서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이 안에 자세히 보면 전 부분이 지금 색소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고 그 다음에 얘도 점에서 이렇게 얘도 점에서 빠진 거. 안에 색소가 빠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하면 두 달 동안은 바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은 완벽하게 점이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김이 이렇게 해서 세 개 지금 딱지 앉은 거를 제가 다 떼냈어요. 오늘 떼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얼굴에 색소가 한 차례 벗겨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젯 트위터입니다. 점, 기미, 주근깨, 검버섯을 제거한다는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세럼으로 제 얼굴에 점과 기미 없애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어느새 20일째인데요. 제가 제 얼굴에 3개의 점과 1개의 기미에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세럼을 바르고 딱지가 지고 그 딱지가 모두 떨어져 나간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5일째까지 어드마이어 세럼을 발랐고요. 그리고 5일간은 딱지가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 울트라포텐 브라이트닝 세럼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1일에서 15일 동안에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사용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에 2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약하게 만들어진 껍질이 얇게 한두 번 벗겨졌었고요. 어드마이어 세럼을 바르는 순서는 세안 후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세안 후 기초 화장 후에 사용하셔도 되고 선크림까지 모두 바르고 사용하셔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메이크업 후에 재차로 바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는 낮에는 아이크림 바른 후 모카시 오일과 로션을 섞어서 바른 후에 어드마이어 세럼을 발랐고 저녁에는 아이크림 바른 후에 타마누 오일과 로션을 섞어 바른 후에 어드마이어 세럼을 발랐습니다. 점심에는 선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어드마이어 세럼을 덧발랐고요. 이 제품은 하이드로키논과 산성분들로 인해서 찐이 생기듯 피부를 짓눌러지게 해서 상처를 내고 딱지가 생겨 박피가 일어나면서 색소가 빠지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제품이라 가렵고 따갑고 벌겋게 상처가 난다고 했으나 저는 피부가 당기거나 가렵거나 습진처럼 짓무르는 증상 없이 다행히도 바로 딱지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타마누 오일과 모카시 오일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며칠은 면봉으로 바르는 게 너무 넓게 발라져 마음에 들지 않아 젓가락도 사용해보고 꼬지 나무젓가락도 사용해봤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면봉으로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점이나 기미 부분 이외의 피부에 어드마이어 세럼이 닿더라도 자연스럽게 허물이 벗겨지니 많이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떼어낸 딱지만 보더라도 점과 기미가 있는 부분은 그 색소를 빼내기 때문에 색이 검게 빠져 있고 그 외에 발라진 부분은 세럼이 말라 붙어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본인들의 피부 상태와 그리고 바르는 빈도수에 따라서 딱지가 형성되는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얼굴의 점과 기미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 완벽하게 제거되는 시간도 모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걱정이시라면 사용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시간을 넉넉히 잡고 그리고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한번 박비를 하고 나면 확실히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세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세럼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 이 제품 성능은 확실하니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세럼으로 점, 기미, 주근깨, 검버섯 모두 벗어버리고 동안 피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클릭은 무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